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왕앤친과 우수왕씨는 경찰 두 명을 죽이며 도망쳤습니다. 네, 이 경찰이 죽는 거랑 보통 백성 12명이 죽은 거랑 또 달랐죠. 경찰도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거였기에 그 체포 강도는 이제부터 더욱 강력했습니다. 그들은 큰 길로 못 다녔고 요 오솔길을 통해 산속으로 도주합니다. 네, 그리고는 산속을 꿰뚫고 큰 길까지 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그쪽에서 석탄을 나르는 경운기를 하나 얻어 탑니다. 네, 그 뒤에 이 석탄 위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이동하는 거죠. 그렇게 쭉 또 허난성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. 그들한테 지금 제일 급했던 건 역시 쩐이었습니다. 은행 강도하는 계획은 뒤로 잠시 미루고는 이 코앞에 불부터 끄고 봐야 했죠. 이어 그들은 그냥 뭐 가정집이고 학교고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도적질합니다. 그렇게 그 두 명은 각자 나뉘어서 작업하니 금방 또 몇천 위엔을 챙기게 되었답니다. 네, 그리고는 또 필요한 건 차량이었죠. 왕앤칭이 모든 안건들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했습니다. 차량을 빼앗고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데 도둑질하고 금고를 털고 다 그냥 그렇게 진행되었죠. 네, 그 GTA 게임이랑 똑같았죠. 조금 다른 점은 얘네 현실 속의 GTA 게임은 이 경찰들이 바로바로 찾지도 못하니 더욱 그냥 기막힌 게임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. 이젠 경찰까지 죽였기에 자신들이 좋은 날짜가 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았던지 그 수단과 방법은 더욱 노골적으로 더욱 잔인해집니다. 네, 한참을 기다리자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. 그 둘은 트럭을 가로막으며 우수왕씨야, 우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. 이제부터 시원시원하게 하는 거다, 들었니? 좀 따 차를 세우면 내가 조수석의 애를 처리할 테니 너가 그 운전석의 애를 처리해라. 네, 이어 트럭은 그들 앞에 멈춰서고 조수석이 사람은 그거 뭔 일이요? 라고 묻습니다. 왕앤칭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수석 창문을 열고는 팡 하고 쏴서 죽입니다.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를 짓거리기도 싫었던 거죠. 네, 하지만 운전석 쪽은 아직도 조용합니다. 왕앤칭은 조수석이 시체를 이 차 밖으로 내다 버리고는 또 운전석 기사를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. 그리고는 출발합니다. 네, 시체는 그냥 그렇게 길바닥에 버려졌고 지나가는 다른 차량에 의해 금방 발견되게 됩니다. 이제 왕앤칭은 이렇게 그냥 막 나갔습니다. 왕앤칭은 운전하면서 생각합니다. 우수왕씨 이거 임마 단단히 교육 좀 시켜야 되겠구나 라고요. 네, 이어 또 한 인적이 드문 이 산속으로 올라가서 얘기합니다. 우수왕씨야, 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하는 거 잘 봐라. 왕앤칭은 우수왕씨한테 주먹을 쓰고 이 발차기를 쓰는 걸 배워줍니다. 어디다요? 네, 그 포로가 된 운전기사를 상대로요. 그리고는 우수왕씨를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. 이어 우수왕씨가 주먹을 몇 번 날리자 그때의 운전기사는 이미 너무나도 맞아 그냥 아예 피가 그냥 마구 튕겼다고 합니다. 그러자 왕앤칭은 테이프로 그 기사의 입과 코를 이 막고는 또 조금만 숨이 통하게 남겨놨다고 합니다. 야, 더 해봐. 그렇게 해서 목숨이 끊어지겠니? 어디 한번 제대로 해봐. 우수왕씨는 왕앤칭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는 드디어 도옥을 품고 이 발길질을 마구 날립니다. 네, 그렇게 그 운전기사는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. 이젠 점점 더 잔인해지죠. 네, 그리고는 그 시체를 그냥 그렇게 놔두고는 트럭을 타고 떠났답니다. 그들은 운전하여 이 시내로는 못 들어가고 변경지대로 갔답니다. 이 운전하던 도중에 그곳에서 한 쓰레기 수거소를 발견합니다. 네, 이런 곳은 전에 없어서 못 털었지 제일로 그냥 짭짤한 곳이었죠. 현금이 대량으로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. 왕앤칭은 문 앞에 바로 주차하고는 이 기지개를 쫙 펴면서 내립니다.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고는 그냥 당당하게 들어갑니다. 네,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우수왕씨가 뚱기적 뚱기적 거리며 그냥 졸졸 따라서 그냥 들어가고 있죠. 때는 1990년 1월 2일 밤이었습니다. 문을 빵 하고 차고 들어가자 이 안에는 그냥 당직 서는 한 아저씨 한 분이 있었답니다. 왕앤칭은 권총을 들어 방아쇠를 누르다가 말고는 그 아저씨를 밧줄로 또 묶습니다. 우수왕씨야, 저번에는 주먹쓰기랑 발차기를 배워줬지. 이번에 칼질을 좀 배워줄게. 잘 봐라. 네, 그 소리 들은 당직 아저씨는 그냥 막 바라갑니다. 하지만 이미 꽁꽁 묶인 상태라 꼼짝 못합니다. 야, 너 칼질을 하되 최대한 죽이지 말고 고통을 주며 하는 거다, 들었니? 요 발뒤꿈치랑 이렇게. 네, 왕앤칭은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로 그 아저씨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자릅니다.
그러자 그 아저씨는 욱욱 하며 그냥 막 발광하죠. 야야 좀 조용해라. 아직 멀었다. 이 다리는 말이야 대동맥이 이쪽이거든. 이것만 피하면 그냥 마구 찍어도 안 죽어. 이렇게 왕현칭의 아저씨 다리에다 그냥 마구 쑤셔대자 아저씨는 또 꿈틀꿈틀 거립니다. 이젠 네 차례다. 칼 잡아라. 우상씨는 왕현칭이 주는 비수를 받고는 또 손을 와들와들 떨며 살짝 찍습니다. 네, 하지만 이때 철컥 하고 뒤에서는 왕현칭이 이 권총의 탄약을 재우는 소리가 납니다. 우상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. 뭐 어차피 이제 사람을 몇 명 죽였는데 뭘 더 이상 망설일 게 있겠냐 라고는 그냥 막 정신없이 쑤셔대기 시작합니다. 네, 나중에 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는 칼을 대체 얼마나 맞았는지 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벌품없게 되었답니다. 이때부터 그 겁쟁이 호구 우수왕씨는 이 눈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그냥 살인마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 폐품 수구소를 지금 뒤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금액을 챙겼다고 합니다.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얘네 행보를 보면 우린 알 수 있죠. 얘네는 이제 향수를 즐기기 시작합니다. 돈이 좀 있자 왕현칭은 또 주저우시로 갑니다. 네, 전에도 얘가 한번 동면하면서 그쪽에서 푹 쉬었던 곳이기도 합니다. 얘는 이곳을 매우 즐겼죠. 그들은 주저우시에 도착한 뒤 서로 떨어져서 여관을 잡았다고 합니다. 네, 이건 저번 회에서도 얘기했었죠. 그리고는 며칠에 한 번씩 연락하곤 했죠. 그리고 1990년 2월쯤이 되었습니다. 각자 그렇게 푹 쉬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왕현칭은 그때 한 식당에 자주 들렀다고 합니다. 그 식당의 이름은 하일롱 식당이었습니다. 그는 이 식당이 뭐 요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뭔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지 맨날 와서는 요리 두 개에 맥주 두 개를 시켜놓고 먹었다고 합니다. 네, 사실 그 시대에는 음식점에 가서 요리를 시켜 먹는다는 건 지금 맨날 골프치러 가는 것처럼 사치였답니다. 뭐 사업 쪽에 비즈니스가 있어야 가서 요리를 시켜 먹었죠. 얘처럼 맨날 혼자 가서 요리 두 개, 맥주 두 개를 시켜 먹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. 그런 왕현칭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. 이 여자는 이름이 짱쇼옌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음식점이 사장 딸이었죠. 하루는 너무도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이 찾아가 물었답니다.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에요? 네, 왕현칭은 짱쇼옌을 보자 젓가락을 놓고는 얘기합니다. 나? 비밀 특수 요원이다. 야 앉아라 오빠랑 한잔하자. 네, 사실 이 정쇼옌은 65년생으로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왕현칭보다 한 살 더 많았죠. 비밀 특수 요원이라고? 그건 뭘 하는 사람인데? 정쇼옌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여 왕현칭 곁에 앉습니다. 그럼 그 비밀 특수 요원이면 아주 특수한 사람이겠네? 당연하지. 만명 중에 그냥 한내 나올까 말까 하다. 사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죠. 이런 악마는 만 명이 아니라 백만 명 중에서도 한 명이 나오기 힘들죠. 그리고는 정쇼옌과 왕현칭은 이 술 한잔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답니다. 왕현칭은 대화 도중에 이 정쇼옌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. 그 뒤에도 맨날 이 식당으로 와서 정쇼옌과 만나서 술 한잔 했답니다. 정쇼옌은 성격도 매우 활발하고 이 담대함 또한 엄청났답니다.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든지 실행하고 머리도 이 우수왕씨보다는 많이 좋았죠. 언제든지 어디를 가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떠나고 시원시원했답니다. 하지만 그 얼굴 생김새는 기록에 없습니다. 왕현칭은 이어 고민합니다. 야, 이 정쇼옌을 잘 개발하면 우수왕씨보다는 100배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이야. 그리고 또 여자니까 언제든지 내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고 이러면 어쩌지? 우수왕씨를 없애야 되나? 네, 보통 다른 범죄자 같았으면 이젠 이런 쓸모없는 우수왕씨 같은 애들을 그냥 딱 제거감이겠죠. 하지만 왕현칭은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. 어찌됐든 지금까지 아무리 뭐 군소리 없이 개처럼 잘 따랐으니까 말입니다. 그렇게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4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. 그럼 이때의 우수왕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? 네, 얘도 어디서 여자를 하나 만나갖고 그냥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. 우수왕씨는 그 여자를 데리고 뭐 영화관이고 롤러스케이트장이고 그냥 뭐 닥치는데도 마구 갔답니다. 그 소리를 들은 왕현칭은 야, 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? 우리는 수배자다 수배자. 아주 그냥 사람 맞는 곳으로 찾아가서 광고를 아주 제대로 하고 다니는구나. 니 언젠가는 여자 치마 포기해서 잡히게 될 거다 라고는 그냥 또 냅다 패기 시작합니다.
하지만 이때 우상씨는 권총을 들어 왕옌칭을 묘준합니다. 야, 내가 너를 무서워한 거는 네가 살인 말고 나는 그때 사람도 못 죽여봤기 때문이지. 야, 네 아주 나를 뭐 진짜 네 개인가 하재야? 어째 또 네 그 무술을 한번 해봐라. 네 그 주먹이 빠른가 아니면 내 총알이 빠른가 어디 한번 해보자. 왕옌칭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. 지렁이도 밟으면 이 꿈틀거린다고 우수왕씨가 자기한테 대들다뇨. 사실 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왕옌칭이어도 이 우수왕씨가 먼저 묘준하고 있는 이상 안됐죠. 왕옌칭은 꾹 참고는, 그래, 니 오늘에 많이 흥분했구나. 화 좀 식히고 내일 우리 만나서 우리 가까운 데 가서 여행이나 한번 좀 하자. 그렇게 달래고는 우수왕씨를 집으로 보냅니다. 네, 그리고 이튿날 그 둘은 운전하여 이 흥산이란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. 우수왕씨야, 내가 뭐 괜히 너를 욕하고 혼내니? 어? 네 지금까지 한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. 어디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나? 우수왕씨는 할 말이 없어 또 직소리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. 야, 네 전에 일을 망친 거는 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. 근데 네 자신을 좀 한번 돌이켜봐라. 제일 처음부터 차량을 강도질할 때 내 얘기했지. 우리랑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처리하고 그 신분증을 쓰자고 말이야. 야, 근데 그 많은 신분증 중에도 그냥 네가 쓸만한 거 하나도 없재야. 너를 합류시키고 이 몇 달 동안 나는 그냥 맨날 너랑 생긴 게 비슷한 애를 찾았거든. 근데 3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을 찾았는데 너처럼 못생긴 애는 못 찾았다. 야, 네 양심 있으면 얼굴 한번 좀 봐라. 우수왕씨는 이제 자기 얼굴 생김새까지 뭐라고 하자 그냥 부디딩딩해서 차의 백미러를 봅니다. 그 백미러에 비춘 모습은요, 이 머리가 겁나게 큰데 머리미는 다 그냥 벗겨져가고 반들반들한 그 대머리였답니다. 그런데 요 귀 부분에만, 요 밑에만 몇 카락이 그냥 달랑달랑하고 붙어 있었고 그냥 얼굴 생김새는 그냥 아주 희한하게 못생겼다고 합니다. 우수왕씨 입술은 또 매우 두터웠는데 이 입술 한 짝이 보통 사람 입술 두 짝을 합해놓은 것과 같았답니다. 입술이 엄청 두꺼웠죠. 그 입술은 마치 굵은 소시지 두 개를 그냥 붙여놓은 것과 같았답니다. 이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자 또 자신도 깜짝 너무도 놀라서 그냥 아무 소리 못했다고 합니다. 그래, 뭐 다 함께 이 바닥에서 고생하니까 이쯤하고 집에 가서 좀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라. 그리고 저번에 너한테 준 2,000위엔 얼마나 남았니? 아이고, 거의 다 바닥 났습니다요 형님. 이어 왕옌칭은 지갑에서 500위엔을 꺼내 또 줍니다. 그러자 우수왕씨는, 아, 그럼 형님 저 나중에 어디 가서 형님을 뵙죠? 라고 주눅들어 얘기합니다. 네, 어제는 멋있게 대들었는데 이제야 왕옌칭이 없으면 자기 혼자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건 느꼈죠. 그 4월 말일에 우리 오후 2시에 바로 이 정자에서 보자 라고 약속하고는 헤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어떻게 드라마와 영화와는 많이 다르죠. 만약 다른 보스였으면 정말 그냥 그대로 수하를 제거했을 수도 있겠지만 왕옌칭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독하디 독했지만 이 자기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. 네,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누르시고요. 다음 회에 또 뵙겠습니다. 자, 이제